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이번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TV 보기 싫으시죠? 그렇다면 설날 연휴에라도 젠파란 유튜브에서 나이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4부작을 보시면서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으셨다고 해도 다시금 공감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바라본 이재명 후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간 이재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4부작을 보시면 인간 이재명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지자가 보시면 물론 더 감동적이고 재밌어요. 심지어 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전자책은 무료입니다. 브런치에서 주소 링크해 놓을 테니까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4부작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뿌뿌! 1장 40년 묵은 일기장을 펼치며 1장은 서문 같은 내용입니다. 1장에는 40년 동안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일기장 6건을 내놓는 이재명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부분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말로만 가난했다고 말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또래의 정치인 중에서 아마 가장 가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명의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삶은 처절하도록 극빈했습니다. 초극빈자였습니다. 그 극빈했던 삶을 40년 지나서 대중에게 내어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날의 초극빈 트라우마나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곤란함을 적어도 그 당시보다는 많이 극복했고 또 다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 그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2장 가난과 그리움은 비례하는 것일까? 2장의 내용은 가슴이 아립니다. 초등학생 아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 이재명이 국민학생일 때의 기억을 훔쳐보다 보면 가슴이 저절로 아파옵니다. 크레파스도 기본적인 학용품도 못 사는 가난, 과일도 사먹지 못하는 가난, 운동화를 사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신어야 하는 가난, 은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가난, 그 맹렬한 결핍 속에서 소년 이재명이 느끼는 섬세한 감수성이 저를 울립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슬펐을까. 이제 성공한 어른이 되어 이재명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조금 덜 가난했더라면 마음이 언제나 새록새록 생기게 되면 과거는 항상 더 그리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제목이 가난과 그리움은 비례하는 것일까라고 이 장을 제목을 정했겠지요. 과거에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릇으로는 결핍된 시절이 더 안쓰럽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그리워지는 것이겠지요. 참 안쓰럽습니다. 3장 서울 옆에 성남이라는 곳. 3장에서는 이재명이 어떻게 성남의 터를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재명은 헤어졌던 아버지가 성남시로 불러서 경북 안동을 떠나 성남시로 이사를 갑니다. 어린 이재명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이사하는 날 비가 주룩주룩 오고 눈도 다치고 중학교 진학도 못하게 됐으니까 솔직히 비관적일만 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이재명의 아버지는 무척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석구석 돈을 걱정하다가다 못해 뼛속까지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읽다 보면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우프다는 말이
실로 잘 어울립니다. 아니, 이거는 6.25 직후 난민이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그런 혼잣말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소년 이재명이 소심하고 고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가난하고 학교 친구도 없고 무슨 자신감이 생겨서 적극적인 성품이 될 것이며 주변에 또래 친구가 생길까요? 그래서 오직 자기 일기장에 자신의 갑갑하고 억울한 심사를 토로하면서 다행히도 혼자 쏘페나 싸페로 미치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네요. 에이구, 소년 이재명. 잘했다. 소년 이재명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아, 그때 소년 이재명 만났으면 제가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요. 사장,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갖고 싶었다? 사장에서 이재명은 교복이 입고 싶었다는데 솔직히 저는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이 입기 싫었습니다.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규격화된 교복을 왜 입어야 하는지 저는 항상 불만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런 저의 불만은 교복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만들어진 거였을 수도 있네요. 만약에 제가 교복도 입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였다면 아마 교복을 입기 싫다는 식의 불만도 못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성을 존중하는 일보다는 가난에 쪼들리면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식주가 뒷받침되지 않은 극도의 가난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결핍된 삶 앞에서 제 개성을 주장하는 게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쩌면 우리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순간은 참 풍족하고 감사한 세상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복을 못 입고 있어서 사춘기에 짝사랑하는 소녀에게 자신감 있게 고백도 못하는 이재명의 애틋한 심사가 가슴 아픕니다. 소년 이재명은 소속되지 못한 자의 비애를 어릴 때부터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갖고 싶었다라는 사장은 참 울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립니다. 5장, 이름 없는 공장, 이름 없는 공돌이. 5장에서 이재명은 노동자로서의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동자라고 말하기에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재명은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적은 나이 때문에 다른, 자기보다 나이 많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취업합니다. 그는 한 공장에서 꾸준히 일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 이유는 공장의 사장들이 모두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작업장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여러 공장을 전전긍긍 옮겨 다니면서 몸에도 상처를 입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빡빡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고위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등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저 나이 때 과연 뭘 생각하고 뭘 했지? 6년의 소년공 생활 끝에 17살의 이재명은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게 된 시점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17살 이재명은 미래를 바라보며
비관도 하고 낙관도 하고 범민도 합니다. 어린 이재명의 삶이 가여우면서도 그런 고달픈 삶이 있었기에 단단한 어른 이재명이 지금 존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읽다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빨리 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쉬엄쉬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상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나누게 되었어요. 아직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읽지 않으신 구독자님들이 있다면 브런치에 무료로 연재되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그 브런치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예. 그리고 정말 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만 읽어봐도 이재명 당대표님의 근본 심성이 어떤가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